잠시 쉬는 시간. 차 좀 드세요. 평소 즐겨 마신다는 차를 내오는데 그녀가 준비한 것은 겨울하면 생각나는 따끈한 유자차. 그냥 유자차 아니네요. 약간 뭔가 톡 쏘는데요? 제가 유자차에 특별하게 고추냉이를 조금 갈아가지고 살짝 넣어서 같이 먹고 있어요. 이선미 씨만의 체온 조절력 키우는 비결. 고추냉이를 차로 즐긴다는 것. 고추냉이 뿌리는 곱게 갈아서 물에 넣어 차로 즐기게 되면 시니그린 성분이 분해되면서 체내 흡수율 또한 높아진다고 한다. 고추냉이와 잘 어울린다는 유자청을 한 스푼 넣어 저어주기만 하면 암을 예방하고 체온 조절력을 키우는 색다른 만남. 고추냉이차 완성! 그러나 빈속에 먹으면 자극적일 수 있으니 식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데 그렇다면 고추냉이와 유자의 만남은 체온 조절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조합일까? 고추냉이 속 향균 효과로 혈액을 맑게 만들어주는 시니그린은 수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차로 만들어 섭취한다면 체내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유자의 구연산 성분은 에너지 대사를 돕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고추냉이와 함께 꾸준히 섭취 시 체온 조절력을 높이는 데에도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